아, 대청봉 쪽은 눈 와요? 퇴근하고 와서 빨리빨리 좀 챙기고 있어요. 후딱후딱 짐을 싸서 빨리 자야 돼요. 언니 갔다 올게. 여기 언니 갔다 올게. 성중종주를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체력이 요즘에 좀 괜찮을지 좀 걱정도 돼서 빨리 후다닥 챙기고 나서 빨리 잠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넣겠어. 참기름이 들어가야 맛있거든. 끓고 얘를 넣어? 아니 그냥 처음부터 넣어도 괜찮아. 우리 끓으면 그냥 이렇게 한 줌 넣어도 되고. 응? 정말 오랜만에 야심차게 지리산 성중종주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비 예보가 너무 조금 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당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하고 대피소도 취소하고 다 취소를 하고 그러면 눈이 오는 비가 아닌 눈이 오는 설악으로 가자 해서 설악산으로 급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양까지 왔어요. 설악 한계령 코스로 설악산 올라가려고 근처에 이 오색 이, 그린, 무슨 머시기 리조트 있거든요. 여기서 온천을 하면서 좀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혹시나 해서 국립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설악에는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전 구간 탐방로가 지금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새벽에 가려고 했는데, 한계령으로 올라서 오색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새벽 4시부터 통제가 이미 떠 있어가지고 안 풀릴 것 같아요. 풀리면은 6시쯤에서 출발해서 가면 되는데 안 풀릴 것 같아서 아마 내일 설악산도 못 가지 않을까. 근데 이미 저는 여기 양양에 와 있고 참 계획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올라가도 된다 하면은 가고 아니면은 정말 호캉스나 즐기다가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여기 아주. 8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식당이 많이 문을 닫았고, 연대가 몇 군데 없어갖고, 지금 연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밥 먹겠습니다. 이야, 역시 강원도는 감자전이죠. 나물이 들기름이 엄청 고소해요. 내일 통제가 풀려야지 산에 가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을 수가 있는데 목살 주물럭이랑 오늘 이 된장국이 그대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어요. 내일 통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 풀릴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빨리 전화를 대피소로 한번 해보고 풀렸으면 후다닥 원래 계획대로 설악산 한계령으로 가서 등산을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강원도 온 김에 하루 그냥 호캉스로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쉬는 것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설악산을 가는 게 좋잖아요. 아,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통제가. 누나, 적당히 와라, 제발. 자, 그러면은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9시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눈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눈이 하나도 안 왔고 오전 9시인데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탐방
통제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아, 참 답답하네. 이거 날씨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눈이 하나도 안 왔어, 밤새도록. 이게 한 방울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지?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 저기 대설주의보 때문에 통제된 거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네네. 아, 지금 눈이 하나도 안 오는데 계속 통제. 대청봉 쪽에. 예. 아, 대청봉 쪽은 눈 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 아래쪽 날씨하고 산 정상, 산 위쪽 날씨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청봉 쪽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고 내일도 하루 종일 내린다고 하네요. 자, 우리 실시간 영상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대청봉 쪽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대요.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네요. 와, 이거 빨리 눈 빨리 날리는 거 보이죠? 와, 이 정도면 대청봉 올라가면 진짜 날아갑니다. 저 경험이 있어요. 날아갈 뻔한 경험이. 좀 해제가 풀리면 내일 가보려고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근데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도 대청봉 쪽이랑 눈이 오기 시작하고 여기 아래쪽도 눈이 오면 여전히 탐방로는 개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더 놀죠 뭐. 오색 탐방 지원센터, 그 남설악이죠?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랑 차로 한 10분, 15분 거리라서 되게 가까워서 제가 여기를 잡았는데, 일단은, 조금 내일 산행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쉬러 한번, 좋은 리조트, 호텔로, 호캉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색코스 출발지예요.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는 곳이죠. 와! 오색 그린야드 호텔은 여기 오색코스에서 정말 차로는 딱 1분 정도만 걸리고 걸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라 이쪽에서 숙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통제라서 갈 수는 없지만 근처니까 한번 올라와 봤고 이제 호캉스를 즐기러 속초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색 그린야드 들어가는 입구예요. 오색! 네, 날씨가 험하긴 해요, 여러분들. 와, 파도 소리 들리죠? 장난. 등산만큼 골프도 쉽고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오, 이렇게 수산시장이 있네요. 여기서 오징어 순대 샀습니다. 오징어 순대가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고. 오, 급하게 예약한 곳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아, 여기는 솔비치 리조트라서 취사가 돼요. 취사가 되고. 오, 완전 호캉스 진짜 제대로 즐기겠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열지? 저기가 메인 그 솔비치 메인 그 메인동 호텔 있는 쪽이고 부대시설 있는 쪽이고 이렇게 쭉. 아, 야경 너무 멋있네요. 제대로 휴식입니다 진짜. 와우. 아, 지리산 종주 가려다가 변경해서 설악산, 설악산 못 가서 호캉스 왔습니다. 호캉스. 아,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야외활동은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다 못할 것 같고 좀 푹 쉬다가 재충전을 제대로 하고 올해를 또 멋지게 살아보자는 의미로 푹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 여기 좋다. 와, 이제 집에 가려니까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9시 몇 시에 왜 안 보여? 자, 현재 9시 15분 1월 15일입니다 자, 이제 눈이 조금 와요. 계속 대설특보라고 경보는 계속 오고요.
밤새 조금 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의도하지 않은 힐링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배낭 제대로 한번 열지를 못했네요. 자, 지리산 종주는 2월 달에 다시 계획을 해서 날씨 좀 잘 보고 오도록 할게요.